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탈모 예방 두피 회충 브로콜리 미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돈 안 드리고 머리숱 부자 되기. 1탄이 커피 샴푸였잖아요. 커피 샴푸로 각질을 제거하고 모공을 열어준 후에 2탄 바나나 두피팩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드디어 오늘 3탄 브로콜리 두피 미스트로 수분을 공급하고 보호막을 형성하고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탈모로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세수하고 얼굴 건조해질까봐 스킨이나 미스트 바로 뿌리잖아요. 두피도 피부예요. 왜 두피는 방치하세요? 두피도 수분 공급을 바로 안 해주면 건조해져서 늙어요. 제가 예전에 청담동 두피케어 클리닉 다닐 때 사용하기 시작한 이 두피 미스트가 있어요. 이게 60ml에 3만원대 정도 했거든요. 근데 저 지금 이거 남았는데도 안 써요. 왜냐면 오늘 알려드리는 이 브로콜리 두피 미스트가 이거보다 훨씬 좋아요. 심지어 돈도 200ml에 1000원 이하로 들어요. 만들기도 간단해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브로콜리 두피 미스트를 만들었고요. 만들기 진짜 간단하죠. 원래 200ml 정도 나오는데 제가 이 투명한 공병이 100ml밖에 없어서 여기다 담았고요. 보통은 다 쓴 미스트 공병을 알코올로 깨끗이 소독한 후에 여기다 담아서 쓰거든요. 먼저 브로콜리 두피 미스트 효능부터 말씀드릴게요. 브로콜리는 자외선을 차단하고 두피를 진정시키는 효능이 있어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에 의하면 설포라판을 피부에 발랐을 때 자외선에 대한 피해가 37에서 78%까지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 얼굴에 바르잖아요. 두피도 피부예요. 자외선 쐬면 늙어요. 머리카락 한 움큼씩 빠져요. 이 브로콜리 두피 미스트를 뿌리고 나가면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어서 두피 회충 미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머리 감고 이 브로콜리 두피 미스트를 꼭 뿌리고요. 외출할 때는 더 많이 뿌려요. 이게 천연 성분이라 매일 뿌려도 자극이 없거든요. 여기에 들어간 재료인 실크 아미노산이 모발 컨디셔닝이란 피부 컨디셔닝에 들어가는 천연 단백질이에요. 전 이 브로콜리 두피 미스트를 두피에도 뿌리지만 모발에도 뿌리거든요. 그럼 머릿결도 좋아져요. 샴푸에도 실크 아미노산을 넣어서 쓰거든요. 머릿결 진짜 좋아져요. 실크 아미노산은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고요. 100ml에 3,500원 정도 하거든요. 저는 코리아 시말락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는데 거기가 천연 재료는 되게 싼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들어간 그 글리세린도 그 코리아 시말락에서 100ml에 2,500원에 샀어요. 그 정도면 200ml 브로콜리 두피 미스트 한 10개 정도 만들 수 있거든요. 진짜 저렴하죠. 얼굴에 미스트 뿌리듯이 두피에다 뿌려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뚝뚝뚝뚝 두드려주세요. 두피에 자극을 줘서 머리카락이 더 잘 난다고 제가 그 두피케어 클리닉에서 배운 기술이에요. 뿌리고 뚝뚝뚝뚝 두드리고 가르마 같은데 머리카락 많이 빠지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많이 해주시고요. 정수리도 머리카락 많이 빠지니까 이렇게 유분기 있으면 아무래도 매일 사용하기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유분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실크 아미노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머리카락에도 뿌려주시면은 에센스 대용으로 좋아요. 왜냐면 머리카락도 자외선 쐬면은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머릿결 다 상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외선이 노화의 주범이거든요. 이 브로콜리가 자외선을 78%까지 차단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뿌려주면 좋죠. 여기 실크 아미노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머릿결도 좋아지고 자외선도 차단해주고 너무 좋아요. 만들기도 간단하고 이건 진짜 꼭 만들어 쓰세요. 그냥 머리 감고 이렇게 스킨 뿌려주듯이 에센스 뿌려주듯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항상 이렇게 망가지네. 그래, 나를 놔야 돼.
주의사항은 이게 천연이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듬뿍듬뿍 뿌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이게 차갑게 써야지 두피 열을 내려줘서 탈모 예방에 더 좋거든요. 우리가 브로콜리를 사용할 때는 정말 세척에 신중하셔야 돼요. 왜냐면 반려 농약이 있으면은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브로콜리 세척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위에 링크 영상에서 맨 끝부분을 보시면 나와요. 거기 브로콜리 세척법을 참고하시고요. 매번 사용할 때마다 이 브로콜리를 세척해서 쓰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 때 많이 해서 소분해서 지퍼락에 넣고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전 그렇게 해놓고 브로콜리 두피 미스트도 만들고 저번에 가르쳐드린 얼굴 뽀얘지는 브로콜리 팩도 만들고 전 브로콜리 미스트도 만들어요. 그것도 진짜 자외선 차단에도 효과적이고 피부도 뽀얘지고 스킨 대용으로 쓰면 너무 좋거든요. 어느 스킨 미스트보다 훨씬 좋아요. 만드는 법 제가 다음에 가르쳐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집엔 브로콜리가 냉동실에 꼭 항상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몇십만 원짜리 명품 화장품 만 원 이하로 만드는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화장품 재료값이 엄청 싸요. 근데 광고비 때문에 비싸게 우리가 화장품을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천연으로 만들어 쓰면은 저희가 정말 싸게 심지어 좀 화학성분이 안 들어갔잖아요. 더 좋은 화장품을 만들어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부지런해지면 돈도 안 들면서 더 예뻐질 수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만 따라오세요. 브로콜리 두피 미스트 만들기도 간단하고 탈모 예방에 정말 좋으니까 꼭 만들어서 사용해보세요. 강추해요. 이 언니가 강추하는 거 꼭 만드셔야 돼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